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오늘은 아마도 교정 시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분야인 발치치아에 대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교정을 하게 되면 보통 발치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 발치되는 치아가 하악니일지 중간치아인 소구치일지 아님 앞니일지에 따라서 병원마다 다른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치아 상태에 따라서 어금니를 발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일단 교정을 생각하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비뚤어진 치아가 가지런해지고 입을 넣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최소한 나중에 사랑니는 발치하셔야 합니다 정도의 말은 당연히 들으시게 됩니다. 의사가 그런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중간 치아를 발치 안 한 경우에는 사랑니는 빼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억지로 확장을 통해서 가지런하게 치열을 만들었다면 대부분 사랑니 맹출 공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매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추후에 발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간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전부 교정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거나 외모의 변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랑니가 되었건 중간 치아가 되었건 치아 발치는 나중에라도 해야 된다는 각오를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치아가 없거나 이미 빼신 분들은 당연히 발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새는 치아가 선천적으로 없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선 정상 골격이고 모든 치아가 있다는 가정 하에서 위, 아래, 좌, 우 4분면으로 이루어진 구강 내에서 대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4개 발치가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위에 두 개만 발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일반적으로 돌출된 입을 넣는 과정에서 상악 골격이 전방으로 나왔기 때문에 위아래 균형을 맞추고자 위에만 두 개를 발치해서 아래 치아와 균형을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니를 보시면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보다 크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물려야 되는 치아 구조상 위치아 두 개만 발치는 자주 사용하는 진단이지만 아래 치아만 발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치아 네 개를 발치하거나 상악 두 개만 발치하는 경우가 교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단입니다. 아래 앞니 하나만 발치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는 치아의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생기는 이점이 많아서입니다. 보통 아래 앞니가 비뚤한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간을 닦기도 수월하고 송곳니 위치 변화도 작게 되고 얼굴 측모 변화도 거의 없는 등의 여러 장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앞니만 발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치아 개수의 위아래 균형을 깨뜨리는 치료이기 때문에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밖에 한쪽으로만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한쪽만 비대칭 발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매복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쪽만 발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이는 정말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흔하게 듣게 되는 진단은 아닙니다. 당연히 제일 많이 발치하는 치아는 사랑니지만, 사랑니를 제외하고 중간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의 대다수는 제1소구치라 불리는 송곳니 뒤의 치아를 발치하게 됩니다. 이 소구치를 발치하는 이유는 비슷한 치아가 두 개가 붙어서 있기도 하고 특별히 씹는 일을 하는데 많이 작용하지도 않고 정면에서 볼 때 송곳니 뒤에 있는 치아들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송곳니 바로 뒤에 제1소구치를 발치하는 경우와 1소구치 뒤에 2소구치를 발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1소구치를 루틴하게 발치하시는 분들도 있고, 환자 구강 상황에 맞게 충치 치료 흔적이나 뿌리 상태를 보고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치아를 남기는 경우도 있고, 두 개 치아가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공간의 양을 고려해서 크기에 맞는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소구치 발치를 선호하는 편인데, 그래야 교정기간이 길어짐을 줄일 수 있고 다른 부작용에 대한 대처 방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튼튼한 치아를 남기는 것이고 탈이 날 것 같은 치아를 발치하는 걸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교정 발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각자 의사마다 이유가 있고 환자의 상태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혹시나 발치 교정 진단이 나왔다면 한 번쯤 의사에게 이 치아를 발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통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의사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의사도 환자분의 의도대로 진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전문가니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의사에게 끌려다니기만 하면 교정 후 결과에 실망감만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덧니는 송곳니인데 송곳니는 구강 내에서 중요한 키가 되는 치아이고 가장 뿌리가 긴 치아로 발치를 최대한 피해야 됩니다. 또한 전치부라 불리는 앞의 치아들은 각 치아들이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악의 앞에 6개 치아를 발치하지는 않습니다. 영구 대구치라 불리는 뒤쪽의 큰 어금니 또한 일반적으로 교정을 위해서 발치하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인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공간을 없애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주변 치아의 이동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근 흡수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치아 상태가 안 좋다면 물론 이를 발치해서 공간을 닫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에 따른 교정 기간이나 심미에 대한 손해, 내구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교정 후에 보철이나 임플란트 등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특수 경우가 환자와 의사와의 소통이 중요시되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치아 상태 때문에 교정 후에 보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교정 기간을 줄이고 보철로 마무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최대한 교정으로 마무리해서 보철 진행을 최소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교정 기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가중치를 둬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발치는 한번 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정에서 어떤 치아를 발치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진행 방향과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이 발치 치아 개수와 종류가 나오는 환자분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환자분이 원하시는 바를 의사분과 소통하며 적절한 발치 진단이 나올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정치료라는 힘겨운 과정의 결과물이 단 한 번만으로 재교정 과정 없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교정을 생각 중이시라면 발치 치아에 대한 의문을 갖고 상담 시에 진료하는 의사분과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